그다음에 어 각도를 좀 숙이는 게 더 그 정도 그렇지 그렇지 오케이. 그렇게 할게요. 그다음에 이쪽 한번 봐주세요. 너 두 개 정도. 아 손 내리고 네, 오케이. 그다음에 거기서 시선. 야 좋아. 오케이 할게. 자, 좋아요. 안녕하세요. 천호진입니다. 예, 안녕하세요. 오랜만에 또 영화 하게 됐습니다. 아, 제목은 범죄 재구성입니다. 제가 상당히 오랜만에 영화를 시작하게 됐는데 그 전에 한 두 작품 하긴 했었는데 참 보기 드물게 잘 쓴 시나리오 같아요. 그게 무슨 소리냐면은 한편의 소설을 읽는 것 같아요. 얘기거리도 탄탄하고 또 소재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인물은 인물 하나를 살려나가는데 상당히 수월해요. 그게 소재가 많고 탄탄하기 때문에 가능한 거거든요. 그래서 그게 참 마음에 들었어요. 일단 탄탄해서 흔들림이 없어서 시나리오가 그게 마음에 들었어요. 저 사장님 맞죠? 그죠 형님? 네 맞아요. 네 형님이 아이고 동생입니까? 제가 해야지. 거기까지 시간 타이밍이 안 되더라고요. 한번 해보자고 맞긴 맞춰보자고요. 김선생 새끼 이거 내가 정말 씨 아우 씨 에이 가봐 아아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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
이 세상이 진짜 이래 돌아가면 안 되는 기다. 알아? 찬란하게 떠오르는 아침 태양 아래 내가 진짜 볼 면목이 없다 내가. 반장님. 지금 저 회의 시간이라서 말입니다. 그녀라는 이름의 여자. 유! 맞지? 그녀라는 이름의 여자? 난 이제 팬인데 이게 형이 동생 애인 좋아해갖고 형하고 동생 사이에 갈등이 싹 트다. 사람이 상담을 끊을 수 있어야 돼. 구상 참여했어요. 야, 그 여자 중인 정인석이 그래. 형이 정인석이 동생 정인석 다시 하지. 아씨. 그 타이밍인가? 네. 좋아요. 예. 자, 축하합니다. 형이 되나? 쭉. 그러지. 12 하나. 액션. 얘기도 하면서 귀한 책들 참 많네 이게. 이런 책이고 이거 독립운동사 사료지. 우리나라 사람들 이런 거 많이 읽어야 돼. 이거 비싼 책이죠, 그죠? 제가 선물 하나 드리겠습니다. 아유, 그래 해도 되나 모르겠네. 아이 고맙고 그렇죠. 저기요, 나한테 고맙다는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? 다음부터 조심해라. 야, 철수 좀 해라 가래. 어? 맞아. 우리 아가씨도 맞아. 이거 좀 해. 빨리 저 준비하고 빨리. 야, 19. 더 들 거 필요 없고. 끝.
씨! 뭔 네가 제 네가 나를 속여! 이 상! 속이 후련하다, 속이 후련해. 많이 힘드셨죠, 태랑 씨는? 아, 재밌어. 아주 재밌어. 아주 재밌어. 촬영 안 시켜주면 난 승질나. 영화 대박 날 것 같으세요? 대박? 모르지, 그건 아무도 모르는데. 진짜 아무도 모르는데. 이거는 찍지 마. 아, 고생 많으셨어요. 앉아서 멋있네.